정위치 정차, 정시발차, 정시발차. 분 단위로 움직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늦으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뛰어야 돼요. 간이병기가 있거든요. 진짜 지옥 중에 생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굴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철도. 안녕하세요. 저는 밥벌이 5년차 공항철도 기관사 심형민입니다. 아, 5년. 지금 시간이 4시 40분이네요. 새벽 4시 40분. 아침에 새벽 일찍부터 열차를 타기 시작하면은 꼭 아침에 제일 많이 그래요. 배가 아픕니다. 차를 타기 시작하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먼저 비워내고 빼내줘야죠. 아. 그러려면 밀어 넣어줘야 되죠. 아. 아무래도 이제 그 용별이 네?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서 좀 신경 쓰이는 일 중에 하나네. 맞아요. 거밤. 어. 여기는 역 바로 뒤에 있는 기관사들이 근무하는 공간이고요. 아, 역 뒤로 출근을 하시는 따다다다. 거군요. 하나 구경시켜드릴게. 짠. 엄청 복잡하죠. 자, 이거는 공항철도 열차 운행표. 아. 기관사들이 언제 몇 시에 어느 역에 정차해서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이런 게 다 짜여지는 겁니다. 어허. 퇴직할 때까지 스케줄을 다 알 수 있죠. 3개월, 4개월 단위로 똑같은 출근 시간이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2040년에 어떤 열차를 탈 것이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일. 이거 하나만 안 됩니다. 필수입니다. 화장실 가야 돼요. 화장실? 몇 시간 동안 차를 타죠. 열차에서 못 내려요. 만약에 여기 안 가잖아요. 열차 타다가 진짜 지옥 중에 생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지옥철입니다. 네. 어, 맞네요. 진짜. 9호선이 지옥철이 아닙니다. 네. 제가 저런 경우가 지옥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관사들은 이쪽 문을 통해서 교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타는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타는 열차가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오, 이 장면 처음 봐요. 와, 너무 신기하다. 수고했다. 네, 차량한테 이상 없고 계속 한 바퀴. 잠깐 정차하는 동안만. 오케이, 조심히 들어가. 진짜 빨리 교대한대, 그렇죠? 대화를 뭐 얼마 나눌 수가 없네. 열차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약간 톤은 좀 달라지시네요. 비판 신호 진행, 상선 진로 개통, 출입문 점등, 받침 확인, 후보 양호.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지적 확인이라고 규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시 발차 하라고.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 사무실인데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거는 출발 버튼이에요. 자동운전을 할 수 있는 열차다 보니까 출발해서 정차하는 것까지 이 버튼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비상 인터폰 응답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어느 객실에서 비상 인터폰이 울리고 있다 표시가 되면 제가 이 버튼을 누르고 고객분이 민원 내용을 말씀하셔서 관제실이랑 교신을 해서 조치를 하는 거죠. 고객분들이랑 특별하게 접할 수 있는 버튼이 이 버튼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니, 저희가 못 봤던 영상이라. 잠시만요. 저 앞에 또 교행하는 열차가 오네요. 버스 기사분들 보면 이렇게 손인사 하시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하고요. 이 기관사분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잘 하고 계신지 그런 걸 서로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운행에 기여를 하는 편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혼잣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 자, 이제 검암역에서 계양역으로 가고 있고요. 참 이 노래 정겨워, 그렇죠? 이번 역은 계양역 접근 정차역. 계양 잘합니다. 예. 인천의 아들이시잖아요. 네, 인천의 아들이죠. 예. 계양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인 씨 정차, 열림 확인, 승하차 확인, 비판 신호 진행. 와. 보세요, 승객분들이 엄청 많이 타고 계시죠. 저는 다
모시고 가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중간에 잘라야 돼요. 근데 지하철 탔을 때 무리해서 타시거나 끼인 분들이 있는 거를 어떻게 감지하세요? 알림이 와요. 그 지하철 운전실 모니터에 삐익거리면서 이제 열림이 계속 현시가 돼 있는 경우. 그럼 옛날에는 막 가방 집어넣고 막 이랬잖아요. 요즘에도 많았어요. 가끔씩 계세요. 그냥 신발 던지시는 분. 신발을. 그 계시고. 안에 신발을 받을 분이 있었나 봐요. 아무도 도움 안 됩니다. 아, 네.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맞아요. 무슨 의미가 있지? 여기 화면에 보면은 AS압이라고 있어요. 객차 하부에 공기로 가득 차 있는 튜브가 있어요. 많은 승객분들이 많이 탈수록 열차가 그쵸. 무거워지니까 압력이 세지겠죠. 그 튜브 안에 공기가. 궁금했어요. 그걸로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객실 온도가 17도, 16도, 17도를 유지하고 있죠. 저런 온도에 대해서 클레임하는 굉장히 많죠. 맞아요. 난 덥다. 맞아. 어떤 사람 춥다. 보통 들어오는 클레임이 한 50% 이상? 맞아. 온도에도. 뭐라고 들어와요? 덥다 춥다. 그냥 저희한테 바로 주로 그게 덥다 춥다. 덥다 춥다야. 이제 저희 열차의 핫스팟 한강을 건너는 마곡대교를 지나게 됩니다. 마곡대교. 뷰 좋네. 자, 이제 제가 창문을 열어서 밖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하에 있다가 이렇게 한강을 건너면서 창문을 딱 열어서 바람을 맞으면 되게 시원해요. 되게 기분 좋거든요. 오, 문 열 수 있구나. 문도 열 수 있어요? 네. 이쪽에 오시면 올림픽대로가 보이게 됩니다. 차 엄청 막히네요. 출근 시간이라. 무슨 애니메이션 한 장면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일출이 뜨고 있어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무슨 국립광고의 화면 같아. 53초의 행복.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저 방송에 멋있게 나오려고 목소리 연습하신 적 없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저기랑 좀 다르다. 어떤 지하철이나 이런 도시철도랑 KTX랑 좀 다르네. 다르죠. 예. 느낌이. 맞아요, 다릅니다. KTX는 어떻게 하는데요? KTX가 약간 열차.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이거 은하철도 999야. 열차. 모르겠어. 지금 서울역까지 운행을 하고 지금 계속 더 들어가고 있죠. 여기는 뭐냐면 회차선이라고 불러요. 차를 돌리는 회차선. 거죠. 네. 저기 앞에 보시면은 터널이 막혀 있어요. 이제 공항철도 구간의 끝이죠. 와, 여긴 이런 건 처음 봐요. 편하게. 영화에서 우리가 종종 봤죠. 맞아. 근데 그것도 늘 재난 상황이네. 맞아. 열쇠를 꽂고 자, 이제 운전실을 바꿀 텐데요. 7분 안에 열차 운전실을 교환해야 되는데 뛰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반대로 가는구나. 반대편으로 뛰어가야 되는구나. 네, 똑같은 운전실이 반대편에 있어요. 한신호 씨님. 열차 움직입니다, 열차 움직입니다. 시계를 왜? 관제실 2025 열차 이상. 관제실 이상. 더만부터 T2까지 수동 운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2까지 13호로 수동 운전하세요. 출근 시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조금씩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내 40km 수동 운전 절안. 절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제가 직접 운전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빠르게 달려서 그 시간을 맞추는 거군요. 그렇죠. 속도 조절을 해서. 지금 속도는 102km 달리고 있고요. 정차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수동 운전해서 맞췄을 때 약간 희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승강장에서 그 분들 이렇게 이제 라인이 있잖아요. 네. 거기 정확하게 맞추는 분들이 계시고. 맞아. 네. 그게 실력입니다. 근데 자신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맞추는지.
멋진다. 우와. 와. 스크린 도어랑도 완전 일치했어요. 오, 오 우수기관사. 한 두 시간 정도 지워지나요? 네, 한 두세 시간 정도.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소식해요. 어, 뷔페야, 뷔페 너무 좋겠다. 소식. 네, 잘 먹겠습니다. 요즘 뭐 식사가 잘 돼 있죠. 그러게. 네, 그럼 이제 전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소식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건 아닌데.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내 체력 소모가 심해요, 저게. 그러게. 네, 방송 욕심 많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와! 오! 전 이제 오후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날씨를 아까 아침에 확인했을 때 8시, 9시, 밤 늦게 눈이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후 4시 반인데 벌써부터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어요. 눈 올 때 기관사만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와. 그렇게 이쁜 게 있거든요. 열차가 이렇게 교행할 때 하얗게 선로에 눈이 쌓여있으면 그거를 막 헤치면서 촥 눈발이 촥 날리면서 이 열차가 촥 지나오면 눈발이 촥 그게 또 충분하시다. 휴대전화로 찍어두고 싶은 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있죠. 대신에 이제 키를 지킬 수 없으니까요. 못 찍으니까. 어? 관제실 2123열차 이상. 네, 관제실입니다. 예, 서울역에서 화장실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오! 아, 서울역에서 제가 화장실을 잠깐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좀 먹었더니 이게 바로 신호가 옵니다. 더 마려워 아시죠? 네. 뭐 고지가 앞에 있으면 또 맞아요. 뭔가. 이제 다가오면은 점점 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급해. 빨리 빨리 빨리. 어, 아, 가까이 있네.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괜히 걱정했네, 혹시. 그러니까 쳐줘. 화장실이 정말 급할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참습니다. 그렇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정말 극한의 인내력을 참습니다. 아, 근데 도저히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간이병기가 있거든요. 간이병기? 오, 진짜네? 하나씩 다 비치가 돼 있어요, 열차 운전실마다. 그거를 이제 펴서 아하. 매일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안에 있는 대변 봉투에 그렇구나. 오, 진짜? 대변 봉투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뭐 터널이나 이렇게 좀 인덕이 드문 구간에서 아, 그렇죠. 보이면 안 되니까 빨리 해결을 하고 딱 묶어서 나중에 몰래 휴지통에 처리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굴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막상 그걸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한다면 이게 냄새가 밖으로 나오면 아 그래서 약간 공기 역학을 이용합니다. 한쪽만 열면은 와 너무 예쁘다. 멋있다. 네. 아 이거를 이제 마무리로 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열차의 기관사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엔 만족감, 성취감보다는 쓸쓸하고 후회하는 감정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보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하루를 무사히 보낸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고 또 대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거 진짜. 아 근데 저거 진짜 안내 방송 참 좋다. 우리가 항상 딱딱한 어떤 소리만 들었었는데 힘이 되는 그런 뭐 맞아. 멘트들. 저 이거 듣고 운 적 있어요. 퇴근길에. 어, 눈물을 글썽거리신다. 네.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 이제 회사에서 잔뜩 이제 일이 안 풀려가지고 우울은 한데 집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탔는데
그냥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냥 이렇게 막 묻는 멘트들에 그냥 혼자 그 창밖을 보면서. 네. 진짜 이소연 씨 같이 이렇게 네. 감동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회사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칭찬 글을 올려주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고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예? 고가에. 그죠. 반영되죠. 쓰겠네. 몇 시 몇 분 이제 가는 길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기장님 목소리 최고. 이런 거 많이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칭찬하는.